오늘의 질문. 곤충처럼 벽을 잘 오를 수 있는 방법은? 거칠거칠한 나무, 건물 벽, 심지어 미끄러운 유리까지 능숙하게 타고오르는 곤충들. 인간에 비해 한없이 약해 보이는 곤충들이 자유자재로 벽을 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곤충의 발톱은 대표적으로 갈고리 모양의 발톱과 욕반이라고 불리는 빨판형 발톱으로 나뉘는데, 거칠거칠한 벽을 타고오를 때 알맞은 것은 갈고리형 발톱, 점성액을 만들어 미끌미끌한 벽면을 타기 쉽게 하는 것은 욕반형 발톱이라는 것. 사람의 경우 근력과 악력을 높이고 균형감각을 키우면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송진가루나 암벽화 등을 사용해 마찰력을 높이면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벽을 오를 수 있다는 것. 곤충처럼 벽을 잘 오르기 위해서는 곤충의 독특한 발모양을 대신할 장비를 갖추고 신체의 균형감각과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